여러분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볼티모어라는 곳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갑니다. 미국에 있는 아쿠아리움은 어떤 생물들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가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이제 바다에서 뭐 상어도 잡고 뭐 참치도 잡고 청새끼도 잡고 뭐 되게 많이 잡을 건데 그런 물고기들이 지금 아쿠아리움에 가면 있지 않을까 싶은데 3시간 반을 우리 준석킴이랑 갑니다. 아 진짜 멀어요. 아 그래도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17분 남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발티모어라고 쓰여있네요. 와 여기 항구가 있고 이쪽이 바로 아쿠아리움이 있거든요. 와우 여러분들 이제 입장을 했는데 와 생각보다 여기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규모도 큰 것 같고 미국에 있는 생물들을 아쿠아리움에 전시도 했지만 이제 호주 전시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저것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오 여러분 블랙팁 샤크부터 해서 와 진짜 이쁘다. 이제 가오리 지나간 거 보셨어요? 오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놨고 확실히 한국이랑 좀 다른 느낌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와 이거 무슨 가오리지? 우선은 뭐 바다 종류겠죠? 해수인데 뭔진 모르겠습니다. 이게 돔 종류랑 해서 상어랑 전시가 처음부터 좀 되어 있고요. 오 애들이 너무 많다. 오 저 뭐야? 저 구루퍼인가 진짜? 와 약간 구루퍼 자이언트 구루퍼 아닌가 싶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는 수조가 이제 기수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어떤 작은 물고기들이 있고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미국 시즌1에서 테라핀 보러 왔었잖아요. 여기 테라핀이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오! 와! 이 보이세요? 엄청 이쁘다. 이게 록다운이라고 하는 물고기랑 뭐 돌돔 같이 생긴 친구랑 그리고 저건 잘 모르겠고 오! 귀여워! 포크파이! 아 예. 가시보거! 이 브라질리언인가? 이 무슨 가시보건지 모르겠지만 귀여운 친구도 있네. 오 물씬 풍경이 다릅니다. 우와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엄청 커요. 약간 붕어 같기도 하고 잉어 같기도 하고. 오 이게 조개인가요? 머셀이 그리고 이게 전복 약간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대요. 엄청 넓적하네. 턱힘이 강한가 봅니다. 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 크기랑 비교했을 때 엄청 크죠? 근데 여기 특이한 또 전박이 상어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별상어 같은 느낌. 아 이렇게 해서 이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 엄청나죠? 이게 고래인 것 같은데 공룡인가 고래인가? 작은 수조에는 여기 이제 집게류가 있는 것 같고요. 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지금 홀스크랩이 있어요. 오 얘들아 일로와. 자 여기 보시면은 홀스크랩 투고개가 굉장히 귀엽죠.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다리가 굉장히 많아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주워서 먹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모래속에 숨어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얘가 살아있는 피로 많이 의약용품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름달물 해파리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Can I touch jellyfish? You can never touch the top, not the bottom. So when they're upside down, you can't touch them. When they're right side up, you've got your finger there. 아 얘네는 위에만 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얘네가 자포라고 해서 이게 힘으로 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Thank you. 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멘티스 슬림프. 와 이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두워가지고 좀 아쉽지만 오 제가 전에 잡았던 플로리다가도 있어요. 오 얘 롱노즈가인가? 두둥이가 좀 기네. 그리고 철갑상어입니다. 오 야 얘 왜 이렇게 커? 멋있어 멋있어. 내가 보니까는 아주 그냥 딱 유튜브 각 잡아주는구만. 우와 이 물고기 뭐지? 너무 이쁜데? 연못이나 이렇게 호수에 살 것 같은 그런 담소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얘네들은 약간 메기 종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캣피쉬.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앵무조개라고 하는 쉘인데 실제로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고
저 고생대 생물을 또 그대로 갖다 놓은 아직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려 있는 그런 친구인데, 살아있는 친구가 볼 수 있을지 제발 보고 싶다. 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야 우와 해마 엄청 크다. 이게 아마 해마 중에서는 가장 큰 해마일 거예요. 엄청 크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갯벌에 사는 망둑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얘도 나중에 깃 피고 육지에 올라와서 막 싸우고 그럴 때 경쟁할 때 굉장히 멋있게 세우는 친구인데, 아 여기 있네, 영상이 있네요. 네, 보이세요? 깃 세운 거 저렇게 세워져요. 와 그리고 얘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여기 아래 저기 구루퍼 같은 친구가 한 마리 숨어 있네요. 고비 종류도 있는 것 같고, 분위기가 약간 침몰한 배 안에 이제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와 트리거도 있다. 진짜 이쁘죠? 나비 종류, 탱 종류, 파우더 탱인가 그러고, 얘가 트리거 종류인데 피카소였나? 처음 보는 물고기인데 정말 화려합니다. 여러 종류의 열대어들이 같이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야 이거 시베스라고 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스트라이프드 베스라고 써있는데, 얘네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진짜 1.5m 이상까지도 커지는 굉장히 큰 해양 물고기거든요. 낚시로도 많이 즐기더라고요. 나중에 잡을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에스컬레이터가 층별로 올라오는 게 약간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좀 독특합니다. 오 펭귄이 있네요. 귀여워. 여러분들 펭귄은 항상 귀엽죠.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아래쪽으로만 보자면 이렇게 첨벙첨벙 엄청 많다. 여기 보시면은 오 귀엽죠. 와 한국에서 많이 기르는 그런 어종들이 많네요. 자 오 여기 아마조니안 레인포레스트. 아 제가 아마존 갔을 때 이 친구 못 봤는데 얘 비슷한 친척 봤죠? 나중에 아마존 영상 보아보세요. 우와 여기 아마존 광고북이도 있고, 와 파쿠 크기가 넘사벽인데? 제가 본 파쿠 중에서 가장 커요 진짜. 우와 얘 갑옷매기, 얘는 제일 최대 사이즈다.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야, 반갑다. 너 이키 내가 닦아주고 싶네. 와 보이시나요? 아, 그 다음에 아로하나가 이렇게 커진 것도 처음 알았어. 여러분들 진짜 이거 엄청 커졌습니다. 와 이만한 아로하나 태어나 처음 봐요 진짜. 한 메타급 이상 될 것 같은 실버 아로하나인데, 와 이거 한국에서 계신 분들이 이거 보면은 아로하나에 대한 그 고정관념 깨지겠는데?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와 물고기들이 있네. 담수어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눈으로 봅시다. 잘 알지 못해서 설명도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아마존에 있는 그런 나무가 우기 때 물에 잠기면 이런 모습이 보이나 봐요. 청소 물고기도 보이네. 정말 재밌죠 여러분들. 오 이게 다트프록도 있네. 아마존에서는 이런 다트프록들이 종류가 진짜 많이 살아가는데, 원주민들이 옛날에 사냥할 때 화살촉이 묻혀서 독을 쓴다고 해서 화살촉 다트프록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 찾았다. 여러분들 제가 아마존에 가서 이번에 못 봤는데 여기 왁싱몽키 트리 프록이 있어요. 얘네는 손을 굉장히 잘 쓰는 개구리잖아요. 오 귀여워. 굉장히 작은데 펭귄이? 펭귄 맞니? 너 새니? 뭐니? 아 귀여워. 방금 수영했던 애가 얘인데 펭귄이 아니라 바다오리과에 속하는 친구래요. 와 그리고 미쳤습니다. 직원분이 자이언트 모래일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굵기로 하면 사람 허벅지만 해요 진짜로. 엄청 크겠다. 한 3m 이상 되지 않을까요? 저거 한 1. 몇 m 되는데 저 왜 이렇게 커? 뭐야 저거 정체가 뭐니? 자 한번 내려와서 볼게요. 아까 위에서 봤을 때는 엄청 컸거든요. 와 얘도 진짜 예쁘다. 되게 신기해요. 자연 발생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물고기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서 본 물고기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우와 미쳤어.
와, 짱이다. 색이 너무 아름다운데? 보니까 별명이 실버킹이고 2.5m까지 자란대요. 그냥 은박지처럼 색깔이 너무 이뻐요. 아니, 너네 뭐니? 아유. 와, 신기한 거 많이 본다. 되게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바로 미국의 아쿠아리움. 와우, 붉은색 물고기도 처음 보네. 진짜 처음 봐요. 지금 저는 위에서 보고 있는데 진짜 이게 무슨 상어인지 모르겠어요. 샌드 타이거 피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상어 종류의 크기를 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실제로 보다니.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탐날 상어라고 해가지고 여기 유영하고 있네 얘도. 아, 자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건데 이건 톱날 상어. 저기가 주둥이에 저런 가시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처음 보거든요. 옛날에 막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톱날 상어 나오면은 그것만 봤지 실제로 처음 봐요. 와, 여기 진짜 좋습니다. 사람 진짜 많긴 한데 또 즐겁네요. 와, 이제 다른 곳 이동하는데 막 유니콘처럼 생긴 애들도 많고 곰 종류 진짜 다양합니다. 아, 이게 호주 전시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학생들 너무 많아서 귀가 좀 아팠어. 안 돼. 자, 와우. 어, 내가 잡았던 애다. 야, 안녕. 그리고 자연에서 봤던 우리 친구. 어이, 좋아. 전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와, 호주에 사는 대표적인 비어지 드래곤도 있고, 아, 저기 싱글백 스킹크도 있어요. 코코, 코코. 헐, 어떤 뱀이 움직인다. 뭐야? 아, 이렇게 문을 들어오면은, 우와. 자세히 보니까 이제 바라문지라고 하는 어종인데, 크기가 엄청나요. 보이시나요? 뱀목과복이랑 해서 호주에 사는 캐피시랑 해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저기 가재도 있어. 자, 여러분들 여기 확대를 해볼게요. 잘은 안 보이는데 대충 봤을 때 이제 야핑 종류인 것 같고 거북이도 이렇게 잠수를 완수생으로 해가지고 잘 있네요.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와, 여러분 뭐야? 와, 이거 처음 보는 물고기인데 약간 아로하나랑 강중치랑 합친 느낌? 와, 자 여기 보시면은 아처피쉬인데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어, 뭐야? 호주페어다, 호주페어. 제가 아까 못 봤던 호주페어가 여기에 있는데 엄청 커요. 귀여운 물고기인데 육지에서 숨을 쉴 수 있고 사람을 좋아해서 물강아지라고 불리는 친구죠. 돼지코 거북도 있고요. 아처피쉬는 여기 물 위에 있는 거를 물을 싸서 떨어뜨려서 먹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정말 신기합니다. 와, 자 여러분들 지금 미국 아쿠아리움 그다음에 호주 컨셉의 전시장까지 봤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바로 톱날 상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티실리프라든지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어두워서 좀 잘 안 보여서 찍지는 않았거든요. 진짜 수백 종의 이상의 생물들을 보고 왔고 조금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꾸며놓은 거라든지 루트라든지 그런 게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오, 메갈로돈 크기가 엄청나가 보다. 실제로 있었으면. 와, 메갈로돈의 턱인데 지금 보면은 턱 하나가 이빨 하나가 이만해요. 이빨 하나에만 찍혀도 바로 그냥 사망. 응? 심해 살고 있을까? 뭐야, 나무놀부 여긴데. 아이고, 투군주야, 장주야, 또 왜 여기 있어? 야, 이제 나가는 길인데 여러분들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브룩 트라우트라 해서 송어인데, 와, 송어가 너무 이쁘다. 여기 보면 송어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리가 두꺼워서 잘은 안 보이는데, 와우, 이게 바로 브룩 송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크기는 크지 않은데 이빨도 날카롭고 딱 산천어 느낌. 와, 근데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다. 여기 보시면은 배가 기가 막힙니다. 준석이도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발티모어라는 곳에 위치한 아쿠아리움에 왔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진짜 자연 속으로 가가지고 통발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잡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시즌2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영상에서 봐요. Cappello leggero galante quella chioma.